소금이에 있잖아. 설탕인가? 왜 그놈 좀 알려줘. 구독자들이 좀 궁금해하잖아. 얼마나 컸는지 좀 찍어서 올려줘. 모든 영상을 기획하신 우리 어머니. 토끼는 스트레스를 하도 받는 것 같아 촬영을 안 하려고 했건만, 여튼 근황을 짧게 말하자면 잘 지내고 있다. 다만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가 섞여. 짱눈이다. 물론 엄마인 소금이를 닮아 털도 그냥 작살나게 많이 뽑히고 날린다. 망할 놈. 그리고 소금이처럼 집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지내기에 어릴 땐 세상 물정도 모르고 활발했으나 지금은 그냥 알 거 다 아는 나이인가 보다. 이 쉽게 하는 거라곤 저기에 가만히 있거나 그냥 벽 보고 이야기만 한다. 망할 놈. 여튼 식물원 속 토끼들은 잘 자라나고 있고. 야, 소금이가 대단하긴 하다. 야, 소금이나 우리만 있으면 막 움직이고 놀고 했는데 다른 애들은 겁을 내고 움직이지도 별로 안 하고 그러네. 그리고 소금이는 이제 큰 사육장에서 자유롭게 흙으로 땅굴도 파며 잘 지내고 있다.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서 지들 주인도 못 알아보는 토끼들. 이 망할 놈들은 가끔 근황만 올리겠습니다. 이제는 내 손가락도 물어. 망할 놈들.